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 고속버스 터미널로 달려갑니다. 아, 도착을 했습니다. 터미널 내부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내부입니다. 그리고 매표소와 대합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경주 여행에 앞서 먼저 일행들과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경주에서 첨성대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유명한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진미식당입니다. 일행과 만나기 전에 대기를 하면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 경주 시내의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로 경주빵이었습니다. 드디어 일행과 접선하여 진미식당으로 왔습니다. 주차장이 널찍합니다. 정원도 있고요. 그리고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내부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널찍하네요. 그리고 정식을 시켰습니다. 치킨 정식은 소고기, 불고기, 쌈밥 정식과 떡갈비, 쌈 정식입니다. 거기에다가 매콤한 우렁 된장찌개, 이게 메인이구나. 이게 해물 순두부. 그런데 매콤 우렁 된장, 저것이 사실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밑반찬으로도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뎅도 계란, 버섯, 멸치, 시금치, 새우튀김, 김치, 마늘종, 젓갈, 그리고 깻잎 등 여러가지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반주도 한장 걸치면서 여행을 하기 이전에, 아, 떡갈비 보세요. 엄청 크죠? 저 뚝배기에 있는 것이 해물, 아, 1인당 순두부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우렁 된장, 매콤합니다. 저것이 사실 신의 한수였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적극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경주에 가실 기회가 있었으면은 여기 한번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는 것도 권할만 합니다. 오늘은 경주시 포승로 985에 있는 맛있는 식당, 맛집 진미식당을 찾았습니다. 일행과 함께 정말 쌈밥 정식, 떡갈비, 우렁, 된장찌개, 해물 순두부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